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스가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팔꿈치 인사를 하며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본을 방문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정치인들의 경직성에 학을 뗐다는 후문이 나왔습니다. 당시 스가 총리와 일본 관료들을 만나본 마크롱 대통령은 관료들의 경직성, 즉 어떠한 의제에서도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태도에 깜짝 놀랐고 실망이 너무나 컸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이야 일본이 그런 나라인 줄 진작 알고 있었지만 프랑스 대통령이 알기는 좀 힘들었겠죠. 이 같은 일본의 고립주의적 성향은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본은 오미크론 발생 이후 외국인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외국인들의 유입을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오랜 차별의식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신규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하면 격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여전히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일본에서 직접 보고 겪고 있는 외국인 기자의 폭로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지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일본 경제 주간지 도요 게이자이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어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세계 112개국 중 영어 능력 78위인 일본에서 확산되는 외국인 혐오입니다. 일본은 외국인에게 이전보다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 오미크론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차단한 것은 경악할 만한 조치였다.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일본인이 들어오는 것은 인정하면서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는다는 발상은 정말로 충격적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치인들은 외국인 학생, 노동자,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프랑스에게 이미 일본은 이류 국가다.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은 이렇게 일본 사회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고립주의는 금융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도쿄, 오사카 등이 저마다 금융 허브를 표방하고 있지만 영어에 능통한 인재가 부족한 데다 일본은 발상의 전환에도 소극적이어서 답답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도쿄를 떠나 싱가포르나 한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 여전히 일본 기업들은 외국 업체에 인수되느니 차라리 망하는 것을 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만큼 폐쇄적이다. 폐쇄적인 일본은 지금 신규 입국자들을 격리시킨다면서 격리시설은 태부족입니다. 시설이 부족해 심지어 하네다 공항에서 900km 떨어진 격리시설로 가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공항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격리시설로 보내는가 하면 누구는 가까운 곳에 배정하기도 하고 희비가 엇갈리자 격리자들 사이에서는 격리 뽑기냐라는 비아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이렇게 길을 쓰고 외국인 신규 입국자를 틀어막는 이유 중 하나는 격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지난 올림픽 기간에 벌어졌던 의료 붕괴의 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러한 봉쇄 정책을 용기 있는 조치라고 포장했지만 WHO 위기관리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이클 라이언은 일본 기자가 기시다 정부의 외국인 차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봉쇄 조치로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생각은 솔직히 달성 불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권의 글자를 읽어 국적이나 거주지를 구별해 활동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본인 기자는 분명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기대하고 질의를 했을 텐데 WHO 책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권에 쓰여진 글자를 읽겠냐며 일본을 대놓고 조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일본은 일본 최대 방역정책 아베노마스크 배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노마스크 약 8,200만 장을 지자체에 재배포하겠다고 밝히자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아베노마스크는 안 그래도 크기도 작고 벌레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등 결함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고 결국 8천만 장 이상이 재고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가로 돈을 들여 재배포를 하겠다고 하니 좋은 제품이 널린 현재 상황에서 불량품을 다시 돈을 들여 배포한다는 사실에 일본 국민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가 일본에 준 걱정거리는 손바닥만한 마스크 정도가 아닙니다. 아베 정부가 주요 경제 지표의 기본이 되는 통계조차 조직적으로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버렸습니다.
최근 일본의 유명 교수가 20년 후 일본은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일본은 할 말이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히토스바시대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단언하면서 6월 말 기준 시가총액 100위 기업에서 삼성이 14위를 기록했고 도요타 자동차는 36위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한국은 이미 5G를 상용화했으나 일본은 그러지 못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를 차지해 31위인 일본을 앞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구치 교수는 특히 두 나라의 1인당 GDP 변화 추이를 보면 일본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일본 $41,146, 한국 $31,496로 아직 일본이 높지만 지난 20년간 한국의 GDP가 크게 증가해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한국이 역전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어쩌면 노구치 교수를 비롯해 일본의 관료들이 제시하는 일본의 1인당 GDP 통계 자체가 부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일본이 G7 국가 중 하나가 된 것도 오랜 세월 일본이 조작된 통계로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 수주 통계가 지난 8년간 이중계상이 이뤄졌다고 보도해 파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8년 동안이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성은 전국 1만 2천 개 건설업체로부터 매달 자료를 제출받아 수주 실적을 집계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통계는 일본의 GDP를 산출하는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초자료가 부풀려졌다면 당연히 일본의 GDP 통계 역시 부풀려졌을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조작에 일본 정부, 즉 아베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국토교통성이 매년 봄에 열리는 통계 담당자 대상 설명회에서 이미지가 그려진 그림까지 배포하며 조작 순서를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구나 한 지방정부 통계 담당자는 아사히 신문의 이런 조작에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건설업체가 직접 적어준 수주 기록을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다시 썼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거의 초등학생들이 집에 성적표를 고쳐서 가는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한 국가의 통계를 이런 수준으로 관리해왔고 그마저도 조작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자료 조작을 조사하려고 보니 과거 자료들이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통계가 조작된 원본 자료를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다 폐기해버려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본 자료 보존기간 2년이 지나 건설업체들이 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중요한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산화하지 않았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GDP 수치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를 연필과 지우개로 조작하면서까지 G7에 들어가고 자신들이 선진국이라고 우쭐대던 일본. 일본인 교수의 말처럼 조만간 한국에 추월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 추월당했던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총리를 그만두고 두 명이나 갈아치웠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을 위해 활약했던 아베가 남겨놓은 선물들이 하나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베가 감추어놓은 일본의 흑역사가 또 어떤 식으로 갱신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